남자친구하고의 궁합을 보자면 그렇게 잘 맞는 궁합은 아니에요. 언니 자체가 그렇게 남자 복이 있단 말이 나오지가 않아. 남자의 덕을 보고 살기보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남자친구랑 결혼까지도 갈것 같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나 싶어. 근데 철이 조금 들들었대요. 철이 조금 들들어서 같이 살면은 마음고생하거나 약간 좀 그럴 일은 있을 거는 같은데, 뭐 그래도 뭐 만난 세월이 있고 그러면은 뭐 이해하면서 사람 만들어 가면서 살아야지. 뭐이 새끼 만나든 저 새끼 만나든 똑같다고 하면은 뭐 사람 뭐 바꿀 일이 뭐가 있어. 근데 이 씨네나 박 씨네나 이게 신가물들이 장난이 아닌 사람들끼리 둘이 만나가지고 한번 붙으면은 불같이 붙는 건지 어쩐지 싶어. 근데 언니 돌아다녀서 전보면 신받으란 말안 들어봤어? 많이 들어요. 그치? 근데 아까 전에 언니는 나는 그래야 돼요라고 했을 때 아니 언니는 괜찮아 이랬는데 언니는 딱 무당이야. 근데 지금 받아도 잘 불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결혼하면 이 신기가 더 폭발할 거 같아. 폭발할까 봐 걱정이야. 근데 이 신기가 폭발한다라는 거는 신을 받기 전에 사람이 졸라 힘들어지잖아요. 어? 그렇게 될까 봐도 걱정이고. 지금 존나 힘든데. 그러니까 그렇게 될까 봐도 걱정이고, 진짜 결혼을 하면 진짜 지금 존나 힘든 상황이면 그땐 진짜 꽃달 수도 있겠지. 전하라 별상 갔다 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남자친구네 집안이 무당이 있었는데 그래. 그 장군신인데 그 신내림 받으면 이제 여러 명 중에 우리 내 신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분을 데려왔대요. 그래서 굿을 해서 남자친구가 그 잘못된 신을 보내고, 누구네 여기 아니 그러니까 박 씨네 예.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 고모가, 고모? 그 친가 쪽 사람들이 잘못된 신을 보내고, 다시 했대? 우리 장군신을 받는 그 굿을 남자친구가 했대요. 일이 안 풀리니까, 남의 집 신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신을 보내고 자기한테로 오는 신을 그 굿을 했대. 2년 전에? 그래서 잘 돼? 아니요, 계속 뒤통수 계속 맞아요. 가물 대 가물이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진짜 살림 합치고 결혼하잖아요. 진짜 이거 신 폭발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신 받는다 소리 나오면 어떡할래? 많이 힘들어요. 둘 중에 누군가는 하나는 무당 나와야 될것 같은데. 네, 남자친구가 얘기가 있어요. 애기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이둘 놓고 보면 근데 아무튼 언니만 봐도 언니는 무당이야. 근데 이 신가물인 사람이 만나면 끼리끼리 만난다고 가물인 사람이 또 만나거든. 그러면은 이게 신이 폭발을 하고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나마 신기가 있으면서 아무리 넌 무당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도 멀쩡하다가도 그런 집안을 사람을 만나면 이게 홀라당 뒤집어져갖고 내가 진짜 막 미친 짓을 한다던가 결국엔 신을 받거나 인생이 진짜 바뀔 것 같아. 솔직히 나이 30이면은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저도 31에 신을 받기는 했지만 언니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조금 남들보다는 오래 갈것 같아. 아무튼 이 가물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결국엔 언니가 만세하지 않을까. 힘들어서 결국 받는 그럴 수도 그럼 있을 좀 거네. 나아져요. 어떻게 또 신을 받느냐에 따라서 신을 또 잘못 받으면 또 뒤집어지니까 본인이 인연이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 만나서 신을 잘 받아야겠지. 그리고 신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받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받아야 되는 시기가 또 있어. 그때 또잘 맞춰서 본인이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때 해. 그냥 어느 무당이 지랄하고 뭐 해도 내 마음에서 정말 진심으로 갑자기 어느 날 미친년처럼 돌아가지고 나 이거 무당 안 하면은 나 죽겠다 이거 말고는 살 길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때 그때 하는 거야. 전보로 가서 누구 말에 휘말려갖고 너 이거 하면 잘돼이 말에 하지 말라고 언니의 마음이 정말 움직였을 때 알았죠? 그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철이 들들었다. 아까 내가 둘이 같이 살림 차릴 거냐고 물어봤잖아. 그런 운이 같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그냥 얼렁얼렁 해서 좀 안정적이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고생할 것 같아. 그거 마음 먹고 만나는 거야? 만난 지 얼마나 됐어? 1년 좀 안 됐어요. 1년 좀 안 됐어? 같이 살면은 고생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다른 남자친구들이랑도 같이 살았어서. 잘 뭐 해봐. 뭐 다른 남자친구랑도 살았을 때도 뭐 그렇게 남자복 있단 말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하겠지?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살면은 좋긴 하겠지만 안 좋은 것도 생각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감당하고 그런 것도 생각하고 너무 내 거 다 주지도 말고 진짜 혼인 신고하더라도 알았죠? 네. 같이 살면서 일도 같이 하자던데 그거는 어떨까요? 무슨 일? 둘 다 미용사예요. 머리에. 둘 다? 나쁘진 않아요. 금전적으로도 괜찮을까요? 금전적으로요? 응. 뭐 금전적인 거는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안 쓰고 애끼고 안 먹고 안 쓰고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빵빵 터져요. 둘이 열심히 해도 가족 때문에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거나 생각지도 않게.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정말 독한 마음 먹고 내가 그렇게 해도 남 때문에 내가 그거를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아니면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꼴깍 넘어가기 직전까지 도와주지 말던가 아니면 진짜 마음 독하게 본인만 먼저 자리 잡을 때까지 호주머니 딱 잠그고 그러고 살던가 개 같은 년 나쁜 년 소리 들어도 일단 본인이 다 자리 잡을 때까지 푼돈으로 찌끔찌끔 주면 뭐 할 거야 티도 안 나는 거 맞아 네 그렇게 해서 마음 잘 먹어봐 그러면은 돈복은 나쁘지는 않아요 구멍이 더 크죠 응 구멍이 더 크죠 그래서 걱정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뭐 건강은 나쁘진 않다고 나오세요. 그리고 뭐 아버님이 지금 어린 막둥이 동생하고 같이 있잖아요. 뭐 우울증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특별히 나오지는 않거든요. 언니가 아버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괜찮아. 작년, 재작년에는 원래 힘들었었어야 돼. 근데 뭐 내년 지나고 후년 뭐 여섯, 일곱 이때서부터는 또 조금씩 더 풀릴 것 같고 그리고 아빠가 애기 잘 키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아빠가 한 반년 동안 일이 안 돼서 저한테 계속 닥달해서 돈을 받아가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서부터 힘들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조금 지나야 돼. 여섯, 일곱 돼야지 좀 풀려. 저는 좀 언제 풀릴까요? 4월 달에 아버지 지금 놀고 계세요? 아버지 그쵸 제가 4월 달에 매일매일 유서를 쓸 정도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번 연도? 네 유서를 왜? 살기 싫어서? 네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그쵸. 이렇게 물에 이렇게 잠겼는데 이렇게 잠기면 그냥 죽잖아요. 죽으면 되는데 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쉬어져. 근데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숨은 쉬어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쉬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이 계속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숨은 쉬어지니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다 알잖아. 본인이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살아서 그런 것도 다 인생 경험이고 시력 조상에서 자꾸 흔드는 거라는 말밖에는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아. 언제 좋아질 거야 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마음 독하게 먹고 돈복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본인이 근데 내가 열심히 살면 뭐 하냐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 때문에 돈이 갑자기 나가거나 뭐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본인이 안 보고 살고 내가 독하게 나 개 같은 년 나쁜 년 소리 듣고
살아도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라고 본인이 마음 먹으면야 상관이 없는데 또 그렇게 마음 먹는다 해도 또 어떻게 해서든 돈이 나갈 거야. 받아들여 그냥. 아니면 진짜 어디 한 군데다가 진짜 열심히 빌던가. 감을 좀 제쳐달라고.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아무것도 빌지도 않고 본인이 빌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빌지도 않으면서 어? 막 꼴딱꼴딱 넘어간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본인이 나는 모르겠어. 본인은 원래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삶이. 아무 점을 본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 가물이라는 그 시인이 나를 놓아줄 때까지의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인이 이거 정말 하기 싫으면 모르는 거죠. 언제인지.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근데 본인의 집안에는 무조건 원래 나와야 되는 집안이래요. 할머니라고 본인의 집안 하셨던데. 자체가. 네. 네. 대신 할머니가 왔다고는 하셨어요. 대신이라 그랬나? 만신이라 그랬나?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동수가 올해 좀 있나요? 응? 이사는 했는데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남았잖아요. 지금 당장 이동수 안 보이고요. 오히려 남자친구 이동수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남자친구랑 둘이 같이 살 거예요. 언니네 집에 들어올 거죠? 라고 한 게 본인이 이동수가 없어요. 일하는 것도 안 옮길까요? 안 보여요. 지금. 그리고 이 남자친구도 이동수가 한 번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만약에 직장이고 뭐고 한다면은 이동수가 두 번이 들어오고 언니도 한 번 들어왔겠지? 근데 언니는 이동수가 안 보이고 이 사람 한 번밖에 없어요. 일단은 올해는 그렇게 그냥 흘러갈 것 같아. 그리고 이 오빠분 있잖아요. 오빠분이요.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해도 뜻대로 풀리지도 않는 사람도 이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문제라고 나오는데요. 주변 인간들이 문제래요. 그게 가족을 뜻하는 건지 친구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이 가족.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이 사람은 그냥 혼자 내버려 두면 괜찮아. 마음도 선한 사람 같아. 근데 주변에서 힘들게 오빠가 지금 처갓댁을 다 데리고 살거든요. 오빠가 들어간 게 아니라 다 데리고 왜?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 집도? 그쵸. 사람같이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좀 사람처럼 살게끔 침대방에서 재울 수 있고 소파 있는 데서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못 살았어? 네. 혼자 벌어가지고? 다 같이 일은 하는데 열심히? 네, 다 같이 하는데? 일은 하는데 이제 달에 천만 원씩 버는데 마이너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주변 정리부터 해야 돼. 그럼 왜 자기가 왜 다 떠와나? 와이프 이제 가족들이니까 다 같이 그럼 본인 가족들은? 그럼 아빠는? 결혼하면서 저희 집안이랑 연을 끊었어요. 저희 오빠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 거여서 집안 사람 중에 연락하는 게 저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버지도 제가 오빠랑 연락하는 거를 모르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아빠랑 연락을 한 5년 정도 끊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버지랑 제가 화해를 하면서 오빠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빠 나쁜 사람 아니야. 오빠 진짜 착해. 근데 그런 마음 근데 오빠가 살려면 주변 다 버려야 된다고 나와. 이걸 끌어안고 살 방법은 없는 거죠? 안 돼. 정리하라고 나와. 지금이야 젊긴 한데 지금 벌어가지고 노후 생활하고 자식 키울 생각해야지. 맞아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할 건데? 저는 그쵸. 언니가 걱정이지. 어? 어떤 게 금전적으로 나아지는 걸 말하는 거야? 어? 배운 시기가 언젠지도 모르겠고 어? 사람마다 배운 시기가 있다는데 그치. 아 그거는 내가 좀 이따 봐줄게. 근데 한 3, 4년?
아버지만 조금만 고생하면 지금보다 금전은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 아버지만 좀 자리 잡아도 본인은 괜찮을 것 같고 해외 나가서 살면 좀 괜찮을까요? 저랑 남친이랑 그리고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마 아빠 너무 미워하지 말래 아빠가 그러고 있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래 울지 마 근데 나쁜 사람이거든요 아빠는 근데 미워하지 말래 자기가 마음도 있고 다 한데 자꾸 그게 반대로만 되고 그래서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지 아빠가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렇대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 아빠 미워하지 말래 네, 연락 끊었을 때 아빠가 죽어도 장례식에 안 갈 거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럴 예정이었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5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안 돌아가셨으면 아직도 안 봤을 거다 네. 얼마나 본인이 힘들었으면 상처를 그럼. 너무 많이 줬죠 몸과 마음에 전치 8주 나오게 입원하고 그랬으니까 아빠가 때렸어? 네 어떡해?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잡히는 대로? 네 주먹으로도 많이 맞고. 전치 8주면 완전 그건데? 교통사고급이죠 맞으면 아파서 소리 지르니까 그럼 입을 찢어버리겠다 칼 입에 물려서 소리 더 지르고 신자식한테? 때리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 입에다 칼을 넣는다고요? 신고 안 했어요? 주변에서 다른 이웃집에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영화를 크게 보고 있어서 그렇다고 죄송하다고 소리 지르겠다고 그때 아파트 13층인가 17층 살았는데 그냥 죽으라고 베란다에서 와. 밀고 베란다 난간 이렇게 잡고 해서 못 죽었어 근데 지금은 뭐래요 아버지가? 그때 너무 미안하다고 울고 그치? 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미안하면 나고 저 같은 평생이 상처잖아요 맞죠 그 후에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아빠 말 안 듣는 것 같아서 자꾸 아빠 말에 반항하는 것 같아서 때리고 머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완전 이렇게 짧게 우리 아빠도 그랬는데 근데 머리 그냥 이렇게 하고 가위로 이렇게 잘랐어 그랬고 나 스포츠로 하고 다녔었어 학교 다닐 때 쇠파이프로 존나 맞고 벨트로 존나 때리고 근데 내가 잘못했지 씨발 학교 가야 되는데 집에서 담배 피고 있었거든 근데 그건 아니었어 습관이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아 근데 옛날 사람들이 좀 그렇게 때리는 거지 요즘에는 그런 부모들은 없으니까 난리 나지 그때가 난 아직도 나도 기억에 나 계속 그래 성인이었고 일하고 있는 미용사인데 아 머리를? 네. 거울을 역겨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고객이랑 상담하려면 가발을 쓰더라도 거울을 봐야 되는데 그치, 맞아, 맞아. 그냥 이 내 자신이 토할 것 같아서 그때 잠깐 일 좀 쉬고 내 아빠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렇게 5년 동안 안 봤죠. 근데 아빠 미워하지 말라고 하네. 왜 씨.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오빠랑 연을 끊게 된 거는 장례식장에서 우리 새언니도 있는데 오빠한테 소주병으로 머리를 깼어요 그래서 영화처럼 피가 이렇게 이렇게 나고 아빠가 하는 말 듣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아 골절 오고 그래서 지금 오빠랑 안 보고 이제 안 그러겠지? 아 근데 아빠가 그 애기한테는 안 그러겠지? 지금은 마냥 어리니까 제가 어릴 때 봤던 아빠랑 지금 제가 보는 아기를 키우는 아빠랑은 달라요 너무 잘해주고 우냐우냐 잘 키우고 있는데 다행이기도 하지만 아기가 오히려 버릇이 없어질까 봐도 걱정이고 좀 나도 저렇게 사랑해주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기회가 된다면 평생 안 보고 싶은 사람? 그럴 수 있겠다. 언니 마음에서는. 어쩌면 아빠한테는 아무도 없으니까 화풀이 대상이
큰 자식들이었었나 봐. 결혼 전에는 저희 고모나 삼촌,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한테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였고, 엄마랑 헤어지고 나서는 저희 자식들이었고. 저희였고. 근데 미워하지 말라네. 근데 외국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외국은 안 맞아요. 언니 혼자 가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랑 가는 건 안 맞는다고 나오는데. 네, 그거는 잘 판단해서 해보고. 궁금한 거 있어? 언제 풀릴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3, 4년만 조금만. 금전적인 거는 일단은 뭐 아버지가 일 안 하셔서 도와주고는 있지만 아버지도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또 남자친구랑 같이 또 열심히 벌면 또 돈은 금방 모을 수 있겠지.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네?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하시고. 아무튼 언니도 고생 많았지만 여기 오빠 보니까 짠해. 주변이 그렇다고 주변이 정리하라는 말이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사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짐이 좀 많은 것 같아. 나는 그냥 처음에는 딱 이렇게 이름 썼을 때 막난인가 하고 내가 처음에는 아, 안 봐준다 그랬잖아. 남자친구랑 둘만 봐준다고. 그러다가 오빠도 쓰고 아빠도 썼잖아. 근데 오빠도 많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나오네. 언니도 불쌍한데. 근데 이렇게 다 가족들이 힘든 거는 안 받아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나와도 진작에 나왔었어야 됐대요. 근데 이게 다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받으면 집안이 풀릴까요, 그러면? 나아질 것 같은데. 언젠지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언제라고 물어보지 마. 언제 마음이 움직일 때 하는 거야. 내가 너는 무당을 해야 돼. 신을 받아야 돼 라는 말을 내가 무당집에 처음 간 게 19이었나? 그때부터 내가 신을 몇 살에 받았다 그랬어? 31에 받았다 그랬지. 그거를 맨날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어. 근데도 지랄하고 있네 이러고 나왔다가 결국에는 뭐야? 31살 때 내 입에서 나 이제 신 안 받으면 죽어. 이 말하니까 내가 내 발로 그냥 점집에 간 거잖아. 그런 마음이 들 때야라고. 아무리 무당이야 너 지금 당연히 신꽃하면 씨발 신꽃이 얼만데 당연히 다 따먹고 싶겠지. 근데 그거는 돈으로 보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나 진짜 나한테 나 이거 아니면은 살 길이 없구나. 나 무당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들어. 근데 그게 본인의 마음이 아닌 거야. 신이 본인의 마음을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라고. 근데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떡해? 어떻게 해서든 생겨. 나 그때 돈 없었어. 어떻게 해서든 받았어. 과일도 잘 익고 맛있을 때 따먹어야 상품 가치가 있는 거야. 썩어 빠진 거 떨어져가지고 주워서 파는 것도 안 되고 설 익은 거를 따도 어떻게 돼? 썩어. 알았지? 열매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라고. 마음이 움직일 때. 그게 본인의 마음이 아니고 신이 본인의 마음을 움직인 거라고.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귀에 딱 잠겼을 정도로 들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그때 해. 본인이 아 이때인가 보다 이런 딱 그 삘이 와. 그래서 나는 여기서 답을 못 줘. 그거는.